그래서 너무 좋은 상을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테나시아 시청자 여러분, 러블리즈 미지입니다. 일단은 제가 이렇게 브랜드 대상 수상자인 게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아까 자리에서 했던 것 같아요. 지금 요즘 다양하게 활동 중인데 요즘 또 근황 이제 어떤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계신데 근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말 우리 대중분들이 사랑을 많이 주셔서 주시고 또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더 열심히 하고 또 재밌고 편하게 하고 있지 않나. 조금은 뭐 컴백도 할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우리 대중분들께 그리고 팬분들께 좀 행복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,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냥 나대로 내가 재밌게 방송을 하면 되겠다, 나대로 촬영을 하면 되겠다. 솔직히 촬영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아 놀다 저희 스태프분들한테 더 놀다 올게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노는 느낌으로 재밌게 언니 오빠들이랑 논다 느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감은 전혀 없습니다. 다 너무 재밌었는데 앞으로 한 뭐 도전을 해보고 싶은 건 그냥 카페 알바 알바를 좀 해보면 어떨까. 네. 또 러블리즈와 그리고 또 이미지 씨의 향후 계획 마지막으로 러블리즈로서 곧 컴백을 기다리는 팬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한번 지금 회사 얘기를 해서 나오도록 노력을 해보겠고요. 저 또한 되게 열심히 지금 이렇게 받는 상황만큼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드리는 미주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 지금까지 러블리즈 미주였습니다. 감사해요.